네, 1월 6일 군장님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 없어가지고 방금 이제 들어와서 뭐 있나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저는 이제 들어왔을 때이 종목 보이는 거는 이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에서 한번 묵어줬고요. 여기서 한번 묵고, 그 다음에 이 알테린 같은 경우 이제 불어 올릴 때이두 종목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딱 거기 전일 어떤 특징주가 보니까 없거든요. 따로 뭐할건 없어가지고 뭐 아까 나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건이두 종목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어쨌든 장중을 좀 끌고 가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더 치고 올라갈 거냐, 치고 올라가면 뭐 기준 정도는 뭐 여기나 여기까지 타겟을 해가지고 이제 뭐또 한번 치고 올라가겠지만 전혀 어떤 패턴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도전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 들어가서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올라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묶기는 힘듭니다. 밑에서 이런 데서 이제 먹어야죠. 어제는 많이 치였나요? 이게 많이 치가 아니고 이거 제가 이제 위조 그룹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어제는 주로기차 빼다 뒤에서 이제 좀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세력선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서 매도를 안 쳤기 때문에 뒤쪽 구간은 이제 이쪽보다는 하단 돌림으로 좀 매매를 했으면은 아직 이제 수익을 좀 거뒀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력선 이거 신경 안 쓰고 여기서부터 뭐 쭉쭉쭉 분할을 들어갔다 물론 수익까지는 올라갔겠지만 심리적으로 이걸 쫙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못 견딥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돌아올려주면 괜찮은데. 저도 아마 여기인가 들어갔다가 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손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다른 걸로 이제 장전하고 장중에서 이제 메꿔가지고 수익으로 끝냈는데 어쨌든 이게 자기의 어떤 생각에서 더 밀리게 되면 이제 뭐 하단 돌림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리 그냥 빼면서 뒤에 올라갈 때 다시 돌아 올라가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뭐 원칙대로 분할 올라가겠지 하고 뭐 기다려서 이제 진짜 그걸 먹느냐 그걸 이제 견뎌야 되는데 저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이게 한번 밀려서 또 분할 해가지고 이끌고 가면서 먹느냐 쉽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바닥에서 이렇게 싹 올라가면은 뭐그한13% 이런 거를 할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먹느냐, 여기서 이거를 먹느냐. 그런 걸 선택할 때, 뭐, 나는 완전히 내렸을 때 들어가야지 해서, 뭐, 여기서 들어가서 하는. 근데 또, 그래 하면 또 여기서 또 바로 치고 올라가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할이라든지, 돌아갈 때 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돌아나갈 때 힘이 자기가 어떤 패턴을 느끼고, 접근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쭉 흘러내리는데,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등하는 힘이 나올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패턴을 보면서 익혀야 되고 중간에서 이제 끊고 뒷구간에서 먹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자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세력이 뭐안 들어오는데 뭐 자기 혼자 올린다고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세력이 올릴 때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위조 그룹 같은 경우는 뭐또 못하신 분들은 손실도 났을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상단 돌림이 하단 돌림이나 그런 어떤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늘은 어쨌든 카이베 알테리 지금 뭐 간중하면서 끌고 가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인데 이 뒷구간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뭐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칠지 여기까지 칠지 문다고 했는데 뒷구간은 이거는 좀 위험한 자리라서 이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들어올 때 종목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새로운 종목이 여기서 또 올라오는 애 있으면 누림으로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화 안 하려고 했는데 잠시나마 좀 녹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녹화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